안녕하세요, 꿀알라입니다. 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보았어요. 안 본 사이에 제가 조금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나요? 볼살이라든지 이런 어깨 라인 같은 게 살짝 변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살을 약 10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었던 게 64kg쯤 되었었는데 지금은 약 55kg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약 10kg 감량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너 살 많이 뺐다, 어떻게 살 뺐어? 그래서 살 뺀 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었고 그냥 아가리어트? 진짜로 딱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제대로 시작했거든요. 엄청 큰 건 아니고 저녁에 밥을 토마토? 계란, 그다음에 아몬드 브리즈 이런 식으로만 먹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 약간 조금 특수해서 새벽 5시까지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녁을 먹는 시간이 1시 이럴 때 밥을 먹으면 다 그게 살로 오더라고요. 이런 것만 좀 피하자, 계란 아니면 토마토 이런 거, 아몬드 브리즈 이렇게 한 200에서 300칼로리 내외로 밥을 먹었어요. 한 달 정도 하니까 4kg인가 빠지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하도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가 운동이었던 거지 따로 운동을 해준 건 없었어요. 그때는 좀 잠을 많이 자서 내가 9시간을 잤네요. 9시간 정도를 잠만 잤어요. 그 생활 패턴이 아직 나한테 자리 잡던 시기가 아니라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하루에 딱 두 끼를 먹었어요. 일어났을 때 배고프니까 간단하게 밥을 먹고 올리브영 가서 새벽에 일하다가 밥 먹고 조금 내가 일찍 일어났다 싶으면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먹고 알바 가기 전에 일반식을 먹고 올리브영 가서 간단한 게 그 계란, 토마토 이렇게 먹고 보통 1300에 1500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오늘따라 빵이 먹고 싶어. 그러면 엄청 절제하지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빵을 먹었고요. 저녁에 막 진짜 그날따라 뭔가 마라탕이 먹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라탕 저녁에 먹기도 했었고요. 주말에 외식을 거의 했어요. 근데 또 3시 세 끼를 다 먹고 싶은 걸 먹은 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봤자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토요일에 한 끼, 일요일에 한 끼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한 달을 하고 나니까 3kg에서 4kg 정도를 감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살이 빠지니까 약간 욕심이 붙은 거예요. 운동도 좀 해볼까 싶어서 줄넘기를 공복에 일어났을 때 바로 한 30분 정도를 돌렸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3번 줄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패턴은 다 똑같이 저녁에 토마토랑 계란 요거는 계속 꾸준히 갔고요.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 떡볶이도 먹고 막 엄청 절제하지 않았어요. 신전 떡볶이 1인분에다가 오뎅튀김 하나 시켜가지고 그거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대신 그러고 나서 저녁은 꼭 계란과 토마토, 아몬드 브리즈 이거를 무조건 지켰었어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떡볶이를 먹었다 하면 저녁에 무조건 그런 걸 지켰었고요. 내가 만약에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자, 줄넘기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평균을 맞춰서 한 달을 하니까 또 한 3kg인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7kg 정도를 감량을 했었어요. 살은 빠졌는데 뭔가 좀 몸의 라인이 조금 더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세 달째가 되는 거죠. 헬스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한 30분 정도를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를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3주 동안 진행을 하니까 살이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약 3kg 정도를 더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총 10kg를 뺐었는데 제가 53.8kg까지 뺐었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나머지 시기는 계속 똑같았어요. 세 달 동안 계속 똑같이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낮에 일어났을 때 적당량을 먹고 저녁에 토마토, 계란, 아몬드 브리즈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차이였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돈살들이 없어지면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53.8kg까지 빼고 나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산 옷들이 맞더라고요.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구나 라는 걸 딱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이었는지 마음이 조금 해이해져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먹었어요.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외식을 삼시세끼를 하고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떡볶이 먹어 맛있어 잘 먹었다 그리고 알바 가기 전에 라면을 먹어 저녁은 뭐 토마토랑 계란 이런 식으로 먹기는 했어요 그렇게 먹긴 했는데 뭐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면 뭐야 그날 이미 2000칼로리가 넘네요 그렇게를 한 2주 정도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다시 살이 살짝 올라와서 지금 55kg에서 56kg 정도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근육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찐 것 같아요 그거 먹는 거에 비해서 좀 덜 찐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감량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바디 체크를 하고 왔어요 무슨 일이야? 살 많이 뺐었나 봐. 이 인바디 체크가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측정을 했었던 인바디인데 4월 15일이에요. 몸무게가 63.5에 골격근량이 23.8 체지방량이 22인데 골격근량이 표준치에서 끝자락에 있고 체지방량이 표준 이상이었어요. 되게 높았거든요. 지방이 배 쪽에 표준 이상으로 있고 그리고 내장지방이 7이었고 복부 지방이 0.81이라서 복부 지방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6월 17일이면 이제 먹을 거 식이일 조절로만 살을 뺀 상태였고요. 57.1kg까지 살을 뺀 상태였어요. 골격근량은 신기하게 많이 안 줄어서 23.6으로 0.2만 빠진 상태고요. 체지방은 14.2로 꽤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표준에서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뱃살을 좀 많이 뺐었나 봐요. 확실히 식이 조절을 해야 뱃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원래 지방이 9.6이었는데 6.4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비만이었었는데 적정 몸무게로 돌아왔고 1.3kg만 빼는 상태 됐어요. 원래 7.2kg를 빼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복부 지방은 0.77로 딱 가운데 정도고 내장 지방은 레벨 4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헬스장에서 살을 뺀다고 운동을 했었었는데 그 운동을 한 다음에 막 쟀었던 거는 지금 없고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좀 살이 조금 더 붙었을 때 최근입니다. 8월 19일 56.7kg로 그냥 저번에 헬스하기 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죠? 57.1이나 56.7이나 근데 골격근량이 확실히 많이 늘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4.9 그리고 체지방량이 확실히 많이 줄었죠. 11.6으로 지금 표준에서 가운데보다 조금 더 아래 있습니다. 지방은 상체 지방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근육형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체중 조절을 할 거는 전혀 없고 상체랑 하체가 굵은형인 거랑 그다음에 복부 지방이 이제 0.75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74. 내장 지방은 3이에요. 왼쪽 사진은 4월 22일이고 오른쪽 사진은 8월 22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4월 22일 날 찍었던 것들의 치수를 재보면 목부터 32.5에서 31.5로 별로 차이가 없고요. 윗가슴은 93에서 89.5, 아랫가슴은 79에서 74, 가슴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허리는 75에서 67로 제일 많이 빠진 수치를 기록했고요. 엉덩이는 99에서 92, 허벅지는 58, 59에서 53.5, 54, 종아리는 39.5, 39에서 38, 38, 팔뚝은 26.5, 27에서 25, 25, 팔뚝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손목은 15, 15에서 15, 14.8, 발목은 22.5, 22.5에서 22.2, 22.2로 뼈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을 나누어서 찍어보았어요. 확실히 뱃살이랑 허리살이 많이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은 그대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대로는 다시 쪄버릴 것 같아서 다시금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치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다이어트 해보도록 해요. 파이팅!